작정하고 찾아온 이번 주 드라마 수다. 지금 이 장면이 웃겨 보이시나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라고요. 전설의 소라계자를 탄생시킨 이 드라마 MBC 슬픈 연가 빵모잔으로 숨고 싶을 만큼의 진한 러브스토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번엔 한 초등학교 교실 안.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오자마자 시선을 빼앗기는 꼬마 주인공. 이거 첫사랑 각 아닙니까? 조용.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을 왔다. 인사할까? 안녕, 난 박혜인이라고 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혜인이 눈이 안 보여서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거야. 너희들이 옆에서 지켜줄 수 있겠지? 네. 그나저나 어린 유승우는 좀 많이 귀엽네요. 서준영! 역시 첫사랑으로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앞으로 준영이가 혜인이 좀 태우고 다녀? 갑자기 분위기 소설 소나기 그 자체! 하지만 이 사랑이 그냥 순탄하기만 하겠어요? 준영아, 이거 먹어. 멸치를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진대. 자, 너나 먹어. 너 먹으라니까. 자, 많이 먹어. 방해꾼이 있다면 준영이를 오래 짝사랑해온 화정의 존재? 그때 혜인에게 다가가는 한 무리. 딱 봐도 장난꾸러기를 같은데. 뭘 하려나 싶던 순간 대놓고 몹쓸 짓을 해버리는 요 녀석들. 혜인의 비명에 한 번도 안 싸워본 것처럼 생긴 준영이가 전광석화처럼 튀어나가고 그대로 난리통이 된 교실. 아, 누나는 널 응원해. 유승호 따라. 똑똑히 들어. 앞으로 누구든 혜인이 괴롭히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박력 있게 내뱉은 말에 이쪽은 질투의 화신이 돼버렸네요. 화정이가 어떻든 둘만의 세계에 푹 빠진 두 아이. 아역 배우들의 이 귀염뽀짝한 매력에 분량을 더 늘려달라는 시청자들의 성화가 대단했다더니 저도 빠져드네요. 이 곡 너한테 줄게. 선물이야. 정말? 근데 어떡하지? 난 줄 게 없는데. 괜찮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어린이들의 아가페적인 사랑. 네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만져봐도 돼? 8살 때 갑작스런 사고로 시력을 잃은 혜인은 손의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두 아이는 그렇게 마음을 키워나가고 그 사이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어, 급격한 성장이 조금 당황스럽군요. 오, 이분도 역시 성장 완료. 처음 눈을 뜨는 순간 네 얼굴부터 볼 거야. 그러니까 그땐 네가 꼭 내 앞에 있어야 돼. 안 그럼 널 못 알아볼지도 모르잖아. 알아볼 수 있어. 제일 잘생긴 남자가 나거든. 거짓말. 나도 알아볼 수 있어. 내 손이 널 기억할 거니까. 이쯤에서 이 사랑의 위기가 발생해야겠죠? 둘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자 양쪽 집안 어른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둘을 갈라놓기로. 혜인아! 준영아! 어서 타! 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붙은 사랑을 막지는 못하죠. 혜인아! 저거 봐요! 겁도 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잡을 거라 생각하는 백이! 혜인아! 그리고 유난히 빛나는 혜인의 표정까지 이 사랑이 꺾이지 않을 거라는 증거죠. 나 좀 멋있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거처를 옮긴 준영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박준규로 개명하게 되는데요. 8만 원이요? 어. 아르바이트 중 뭔가 진상 손님을 만난 것 같은 이 느낌. 잠깐만. 일단 차를 세워두고 최대한 멀리 준영을 끌고 가는 꼴이. 어휴, 저거 물품이네, 물품. 야, 나 지갑을 누가 갖거든? 너 돈은 진표한테 받아라. 그렇게 안 되죠. 야, 너 장진표 몰라? 나 진표 친구라니까. 저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야, 어떻게 여자 보러 돈을 내라 그래? 사장님! 나 이거 답답한 친구네. 뭐라고? 야, 한강으로 따라와. 바로
순간이동! 왠지 말죽거리 주변일 것 같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두 청춘의 잔혹사가 펼쳐지나 했더니 뭐야? 결과는 너무나 멀쩡한 모습! 그냥 흙먼지만 많았던 걸로.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친구하자. 상남자의 친구 신청! 생각해볼게. 야, 너 알지? 나 한 번 꽂히면 끝장 보는 거. 어, 너희 이러다 친구도 되고 일촌도 되고 그러겠다. 그리고 박준규라는 이름으로 전학까지 오게 된 준영. 어이, 거기. 놀랍게도 아직 이들은 19, 고3이었답니다. 아까 그 손님도 같은 학교 학생인 건우였죠. 반갑다, 친구. 물씬 풍기는 쿨 워터 감성, 우리 다 알잖아요. 19살의 돋보이는 패션 센스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장면. 준영은 갑작스런 비를 피하던 도중 그토록 그리던 혜인을 발견하는데요. 이런 게 운명 아니겠어요? 혜인아. 아무리 불러도 닿지 않는 고요 속의 외침. 왜냐면 그녀는 지금 이어폰을 꽂고 있거든요. 소라그라 옆으로만 걷는 건가? 드디어 시도가 바뀌고 몇 걸음 남지 않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 착각에 준영은 더 힘껏 혜인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이 사랑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바보처럼 기다릴 거라. 그리곤 그대로 사랑의 도피를 택하게 되죠. 오늘 준영이 만났어. 나 이제 다신 준영이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모가 뭐래도 난 안 가. 갈 수 없어. 미안해 이모.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알아챈 준영. 집에 안 들어갔다고 야단 맞았어? 아니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아, 울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다면 방법은 역시 제다이얼 버튼. 라떼는 이렇게 전화했다. 혜인이니? 혜인아, 혜인아, 끊지 말고 이모 말 좀 들어봐. 저 준영이에요. 준영아, 저 준영아, 니들, 니들 이러면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혜인이, 혜인이 내일 미국 가야 돼. 미국이요? 그래, 우리 수속 다 마치고 짐까지 다 붙였어. 하필이면 눈 수술을 위해 출국해야 했던 혜인.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니. 하지만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데 당연히 보내줄 수밖에요. 서준영이 박혜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지금쯤 비행기 아니겠네. 혜인아, 다시 만날 땐 나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 그땐 마케인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줄 거야. 멀고 먼 대학생의 길. 하지만 대학생이 되기도 전에 훌쩍 자란 방해꾼 화정에게 딱 들킨 두 사람의 펜팔. 설마 저 편지를 어떻게 하겠어? 싶었지만 가차없이 가져가 버리네요. 보내실 건가요? 잘못 온 편지거든요. 반송해 주세요. 그 후 혜인에게 도착한 수상한 편지 한 통. 편지네. 혜인아, 편지 왔어, 편지. 편지? 응. 준영이한테서 온 거야? 아, 그런가 봐. 에이, 화정이 따야. 화정이? 뭐라고 썼어? 왜냐면 그 편지는 첫 줄부터 거짓말로 시작했거든요. 뭐야, 뭐라고 써있는데? 준영이가 죽었대.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준영이가 자살로 죽었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던 시절, 편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던 혜인은 그렇게 준영을 마음에 묻게 됩니다. 몇 년 후, 혜인과는 연락이 끊긴 채 너무도 멀쩡히 살아있는 준영. 여보세요? 야, 이건우. 야, 엄마, 언제 귀국할 거야? 빨리 가야지. 야, 너는 그 꼬리 위에 뭐냐? 먼지 투성이. 뭐? 최준기 스타일 많이 망가졌네.
미국 유학을 마치고 제일 먼저 만난 사이, 그것도 14시간 비행 끝에 달려온 사람? 이거 뭐 절친 인증이죠. 패션 아무기에도 두 남자의 우정은 빛이 나네요. 언제 왔어? 방금 오자마자 너 보려고 달려왔다. 내 얘기했지?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다고. 같이 왔어? 그런데 이 두 남자를 바라보는 한 여자! 누구긴 누구겠어요? 수술 후 시력을 되찾은 혜인의 등장! 이 관계 정말 꼬일 대로 꼬였죠! 과연 이들은 어긋난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BTV에서 MBC 슬픈 연가의 결말을 꼭 확인해보세요!